비윤리적이거나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묘사가 다소 있다. 플레이? 가야지. 차가워. 여기는 어디지? 아, 아방스 프로필에 있었어요? 아, 자세히 못 봐서. 어? 이 옷은 구속복인 건가? 다행히 제대로 구속되어 있지 않아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여기서 나갈 방법을 알아봐야겠어. 상하 좌우 키로 방향 조정이 가능하고 달리기는 시프트, 메뉴 취소는 X키, 결정키 X. 기본입니다. 기본이고요. 기계장치. 함부로 건들면 안 될 것 같아. 주인공이 고기예요, 님들. 이름은 세븐이네요, 세븐? 노딱이요? 이 정도는 안 걸려요. 솔직히 이 정도는 안 걸려. A++? 무슨 뜻이지? A++, 투뿔 한우라는 뜻이죠? A++. 시카를 찾았다. 혹시 모르니까. 피냄새가 난다. 열지 않을 것 같다. 여기는? 카드키? 여기는? 어? 비뿔뿔 등급 창고? 어? 아니요! 깜짝 놀랐잖아. 너 누구냐 도대체? 어, 나는 미트파이라고 해. 너와 같은 신세라고 보면 되지 뭐. 너랑 같은 신세라니? 무슨 말이야? 너 진짜 뭐라는 거야? 우린 당장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잡아먹히고 말걸? 잡아먹힌다고? 맞아, 우린 태생부터 식용으로 태어났어. 설마 너 혹시 A급이냐? 어,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까 내가 있던 방에 A++이라고 써있긴 했어. 와, 내가 직접 내 눈앞에서 A급, 그것도 A++급을 보게 되다니. 난 고작 B급인데. 내가 잡아먹히기 위해서 태어났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질없었다. 네, 안녕하세요. 절대 먹히는 거 싫어. 절대 안 먹힐 거야. 하지만 여기서 나가는 건 가망이 없어. 그래도 분명 여기서 나갈 방법은 있을 거야. 우리들이 힘을 합쳐본다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들이 꼭 같이 살아서 나가자. 약속인 거지? 당연하지. 난 절대 거짓말 같은 걸 안 하니까. 그나저나 그거 불편하지 않냐? 내가 풀어줄게. 어, 됐다. 네 이름이 뭐야? 난 세븐이야. 그럼 잘 부탁할게, 세븐. 그래, 나도 잘 부탁할게. 동료가 되었다. 버터스카치 시나몬 파이 같이 생겼다.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 하셨네요? 아, 그거는 아까 내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실수로 깨뜨려버렸어. 털렁이. 여기는 B++에서 B++급. 이제 한시라도 이곳에 있기 싫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빨리 가자. 건드려보자 이거. 안되네. 문을 열고 나갈까? 뭐야, 그래 아직이 있네. 충분히 조사를 하지 말고 일단 나갑시다. 어? 드디어 찾았다. 이대로 죽일 순 없어. 아까 챙긴 칼로 방어라도 해야 돼. 우린 당신한테 죽어서 잡아먹히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저희를 죽일 거라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잠깐 잠깐, 최소한 무기라도 내려놓으면 안 될까?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잡아먹을 거면서. 맞아요, 순순히 잡아먹히라는 거야 뭐야. 아니, 난 너희들을 도와주러 온 거야. 저희가 그걸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그걸 믿어요? 잠깐 세븐, 일단 한번 들어보고 행동하는 거 어때? 완전 믿지는 못하겠지만. 좋아요, 그럼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하지만 허튼 수작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나 지금 칼 들고 있어요. 그럼 일단 자기소개라지. 나는 반란 조직단 블루 리볼트의 리더 채셔. 어? 채셔? 뭐, 오늘은 너희 같은 음식 오브젝트 헤드들을 구하러 온 게 내 할 일이지만. 반란 조직단?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먹이라면 당신은 포식자잖아요. 근데 왜요? 사실 너희 같은 음식 오브젝트 헤드들의 식용이 합법화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단다. 이전에 이런 행위는 엄연한 식인 행위이자 불법이었다니까. 그냥 개인적인 윤리사상과 정치 때문에 너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편할걸? 아, 뭐, 좋아요. 그럼 일단 저희는 여기서 나갈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동안 난 여기 있는 감시 카메라들을 좀 손봐놓도록 하지. 가버렸다. 가버렸어. 어, 근데 확실한 거는 이 게임 처음 플레이해봤는데 분위기가 괜찮아요. 그렇죠. 이건 뭐야, 이중문. 게다가 피투성이에요? 수리 중? 어, 들어가지네? 어, A 마이너스. 개구리야. 뭐야, 그건 작은 아이잖아. 세븐, 설마 저희도 우리 잡아먹으면 어떡하니?
아니요. 오, 깜짝이야. 그 봐, 이제 곧 우리를 잡아먹을지도 몰라. 호들갑 떨긴. 에? 난 너 언니들 안 잡아먹어. 나 배 안 고픈 걸? 언니? 여자구나. 여자구나, 여자. 그렇구나. 당장은 어느 정도 믿을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다. 내 팔 좀 놔줄 수 있겠니? 그렇지만 알겠어. 그러저나 우리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데 어째서 여기에 있는 거니? 혹시 길을 잃은 거니? 그런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일하는 곳인데 얌전히 있으라고 하셨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기에 있었어. 얘들은 다 여자입니다. 여잔데 여자 목소리 못 내니까 그냥 남자로 할게요. 잠시만, 얘 엄마가 우리를 찾게 된다면 우린 정말 죽은 목숨이 되는 게 아닐까? 미트파이, 우리 빨리 여기서 나가자. 잠깐만! 혹시 언니들 이거 필요하지 않아? 열쇠! 나 지금 엄청 심심한데 나랑 놀아주면 언니들이 원하는 이걸 줄게. 제발 부탁이야. 우리 엄마한테 걸리지 않게 도와줄게. 응? 좀 솔깃한 제안인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쵸, 애들이 다 목이 없죠. 근데 일단 얘가 제안하는 제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방 왼쪽 위에 있는 방에서 내 인형 좀 가져와 줄 수 있어? 아까 놓고 온 것 같은데 지금은 거기 못 들어가서 이걸 이용해선 거기를 열 수 있을 거야. 로그인 키를 얻었다. 동물의 숲이라고? 저게요? 동물의 숲 안 해봐서 모르겠어. 야, 동료를 흥얼거리고 있다. 인형부터 찾아주고 말을 걸어야겠다. 그래. 아, 여기구나. 어서오세요 피모님, 어느 방을 통제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나온 방이 왼쪽 위라고 했으니까 A플러스 등급 창고. 아마도 이 창고는 등급에 따라 정리하나봐. C등급까지 있어. 화면에 무슨 창이 떴는데? 현재 이 방은 독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환기 시스템을 실행하시겠습니까? 환기시켜야지. 됐다. 저 방 문이 열렸다. 가자. 가자, 가자. 귀여운 곰인형이다. 갖다 주자. 이러면 문제 없죠? 가져왔어! 진짜 찾아줬구나. 고마워, 언니. 사실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인데 내가 괜히 오해한 거 아닐까? 저기, 혹시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 이번에 또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가 내일 생일 선물로 준 손수건이 있는데 아까 주머니를 찾아보니까 그게 없어져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찾아볼게. 정말 고마워. 근데 어디 가서? 트위치론 안 해요? 네, 안 해요. 여기죠? 여기에 있지 않을까? 나무판자 가져가면 쓸데가 있지 않을까? 일단 나무판자를 하나 가져가요. 아, 트위치로 안 하는 거 몰랐어요? 원래 트위치로 했던 거는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유튜브에서 하는 거 정지 모아가지고 트위치에서 했던 거예요. 원래는 나무판자 무제한 얻어지네요. 나무판자 무제한 얻어진다. 일단 많이 가져갑시다. 많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다다익선이야, 다다익선. 완전 답답해 진짜. 여기 완풍구구나. 여기 완풍구야. 식품들의 관리 방법에 대해 나와있어. A등급 식품들은 독으로 고통스럽지 않은 죽음, B등급의 식품들은 총살, C등급의 식품들은 찢겨있어서 읽을 수가 없다. 분명 훨씬 끔찍한 거겠지? 알고 싶지도 않아. 이딴 거 찢어버리는 게 낫겠어. 우리 빨리 그 아이의 손수건이나 찾아주고 여기서 빨리 나가자. 그래. 하지만 결국 손수건은 아니었다. 결국엔 얘, 그거 봤니?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거기서 놀지 말고. 저기 박스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박스? 진작에 여기서 가져가지. 여기 금박으로 자수가 수놓아져 있어. 칼립소? 그 꼬마의 이름인 걸까? 빨리 그 아이에게 가르쳐주도록 하자. 내가 여기 아까 뒤져봤단 말이야.
분명히 뒤져봤단 말이야, 저기. 상자. 상자 분명히 뒤져봤을 때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야 나오네. 고맙긴 뭘, 칼립소. 어? 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 여기 네 손수건에 써 있었거든. 아, 그렇구나. 아무튼 고마워, 언니들. 이제 언니들이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도와줄게. 진짜? 정말 고마워. 그럼 어서 가자. 자. 뭘 도와준다는 거지? 아, 여기 있구나. 잠금 장치가 불면 되는데. 어디 다친 데? 어? 쿠키론이다. 언니들도 내가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 아니요? 전혀 아닌데요? 우린 당연히 그렇겠지. 날 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 아니? 아니, 객관적으로 안 징그러워요. 하지만 이젠 못 참겠어. 나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놀리는 거. 아니, 아, 안 징그럽다니까? 그리고 지금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어, 이거는 좀 징그럽다. 어, 이거는 좀 징그럽다. 쉬프트키를 이용해서 달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으로 가자. 이때야, 어서 문 닫아. 근데 왜 안에서 기계 소리가 난 거지? 그러게, 일단은 살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조금은 찝찝하긴 하다. 누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 기둥 뒤로 숨는 게 좋겠어. 저렇게 얼굴을 뒤집으니까 끔찍하긴 하네요. 그죠? 원래는 귀여웠어. 에? 세상에, 이게 무슨 칼립소? 아가, 도대체 누가 너한테 이런 일을? 칼립소, 말이라도 해보렴. 제발. 사랑스러운 내 딸, 다행히 아직 맥박이 뛰고 있구나. 에, 예? 나 딸내미 안 건드렸어요. 오늘 돈 잘 버는 것 같은 키웠디요. 아, 그래요. 여전미애님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 유독 진짜 재물 운이 터졌네요, 오늘. 나 당신 딸내미 안 건드렸어요. 그러고 보니 이 방은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만 작동시킬 수 있는 방. 누군가 이런 끔찍한 짓을. 내 소중한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상대가 누가 됐든 간에 가장 끔찍하게 죽기 직전까지 피를 터며 고통 속에 몸부림치자 죽게 해주마. 비트파이, 우리가 세븐 진정해. 우린 단지 그 방의 기능을 보는 것 뿐이야. 다행히 칼리스는 죽지 않았지만 만약 우리가 아까 잡혔더라면 일단 우리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어. 어서. 아, 아까 방에 들어가서 기계가 작동됐던 게 그것 때문에 칼립소가 죽은 거구나. 아, 죽지 않았죠? 크게 다친 거죠? 뭐야? 어? 왜 화면이 켜져 있지? 종이를 떼보자. 복구 완료. 모든 데이터가 리셋되었습니다. 코드를 입력해주세요. 코드가 뭘까? 그리고? 이거 기둥에 별표가 돼 있으니까 제작자분이 이 기둥에 보통 말을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둥 뒤에 말을 걸라고 제작자분이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어쨌거나 괴물이라고 써져 있는 스테이플러로 찍혀 있는 조그만 검은색 미니북이다. 이런 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 혹시 이런 거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괴물은 너를 열 조각으로 찢어버릴지도 몰라. 두 갈래로 난 혓바닥으로 너를 꽁꽁 묶어서 숨 못 쉴 때까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괴물들은 단단한 발톱으로 하나, 열두 하나, 10초, 열두 하나 10이래요, 님들. 열두 하나 10, 13? 적어놔라. 열두 하나 10, 13. 모두 합해. 13. 뭐지? 모두 합해서? 코드를 입력해주세요. 아, 36. 그치. 보안 해제 카드. 나가자. 안 피곤해요. 여기서 사용해보자. 켜졌다! 어느 방을 통제하시겠습니까? A+ 등급, C등급까지 있는데 화면에 무슨 창이 떴다. 당연하지. 들어가보자. 어, 잠깐만. 어?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분명히?
됐다. 저기 세븐, 아까부터 어딘가 계속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아까는 말골 때 이제 안 들어가줬었는데? 잠깐만. 미트파이, 그 아이는 괜찮을까? 당연히 괜찮겠지? 아마도 칼립스의 엄마가 긴급 의료 센터 같은 곳에 신고했지 않았을까? 자기 딸을 사랑하는 엄마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걸? 그러겠지. 어쩌면 칼립스와 친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잠깐만,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이곳을 나가야 돼. 관계자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발견한다면. 어서 가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잠깐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빨리 가야죠, 죽게 생겼는데. 너는, 잠깐만. 하나, 둘, 셋. 어? 이런 곳에서야말로 잡히면 바로 죽겠네. 잠깐. 오, 요리사. 뭐야, 어떻게 나온 거지? 할 일이 더 많아졌잖아. 상관없어, 어차피 직접 잡아서 요리만 하면 끝인 걸 뭐. 어어, 도망가세요. 겁나 빠른데 나? 버그 아니야 이거? 겁나 빠른데? 느낌표, 목걸이, 잠겨서 열리지 않은 것 같다. 시안 로켓, 이거 버그 같은데? 엘리베이터가 작동 안 한다. 어, 잠깐만, 저기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가져가보자. 어! 너희는 이제 끝이다. 망했다. 나갈 수도 없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세븐, 우리 이대로 죽을 순 없잖아. 한낱 어린애 주제에 그걸로 어쩌라는 거지? 어쩌라고, 저리 꺼져! 미트파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프라이팬으로 죽이면 어떡해. 죽인 거 아니야, 아직 숨쉬고 있잖아. 게다가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뭐 어때. 정당방위라고 정당방위. 아, 그냥 기절한 거네. 아무튼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고맙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은색 라이터, 역시 프라이팬이 짱이다. 오늘은 새벽 방송인가요? 물론 저야 좋지만. 김오토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마도 길게 갈 것 같아요, 느낌상. 배그야, 배그? 그래, 프라이팬이 짱이지 역시. 어? 또 있어? 사장님이 존경한다고 하셨던 그분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좋긴 한데, 작은 실수라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더군다나 오늘 레스토랑 일이 끝나고선 로사씨와 같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근데 왜 포가 안 보이지? 아, 진짜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거면. 뭐야, 너 어떻게 탈출한 거야? 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직접 손에 피 묻히기는 싫은데 뭐 할 수 없다. 저항하지 않고 얌전히 있으면 마취탄을 쏘고, 그렇지 않으면 실탄을 쏘겠다. 결국엔 다 쏜다는 얘기죠. 일단 하나, 둘, 어, 뒤에. 미트파이가 소매로 입을 가리고 피식 웃었다. 셋! 어, 시간에 딱 맞춰서 온 것 같아. 최선 씻고 정말 고마워요. 그나저나 저 사람은 죽은 거 아니겠죠? 걱정 마, 난 사람을 안 죽이니까. 그나저나 2층에 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어? 2층에 담당자는 주방장 한 명뿐이라고 들었지만 이 사람은 주방장처럼 안 보이는데 말이야. 아까 있었는데 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때려버렸어요. 그렇구나, 뭐 잘했어. 아무튼 좋은 소식을 알려줄 것 같는데, 이 앞으로 너희가 보게 될 사람들은 너희를 공격하거나 먹지 않을 거야. 아, 정말로요? 그거 참 좋은 소식이네요. 하지만 어째서죠? 왜요? 뭐 적어도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나 특별 손님들 빼고는 너희들을 절대 해치지 않을 거야. 무지한 시민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이 바로 동족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니까 말이야. 그렇군요. 뭐 그거에 대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그래도 행동을 조심히 하는 편이 좋을걸. 여기 있는 사람들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간 죽을 수도 있거든. 알겠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래, 그럼 나중에 보자. 행운을 빌게. 다 쓰러져 있다. 어? 장미꽃? 가져가지 말자. 어? 아, 이거 엔딩 분기인가? 아, 이거 엔딩 분기다. 우연하게 발견했다, 우연하게. 아, 잠깐, 혹시 너도? 근데 우리 이 사람 여기에 둬도 될까? 좀 불안한데? 응, 둬도 돼. 그러네, 분기네요. 짧은 게임 맞죠? 짧은 게임이에요. 곧 끝나겠죠. 들어갈 이유도 없다. 여기도 안 되죠? 오우!
정말 귀찮아 죽겠다. 나이젤 지가 그냥 직접 가면 될 것을 왜 굳이 날 시키고 난리야. 지가 맡고 있는 카페일이야말로 여유로운데 설마 지금 고작 한층 내려가기 싫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진짜? 뭐야, 어쩐지 푼 개가 들어간지 한참 지났는데 다 안 나오더라. 저 꼬맹이 둘도 못 잡았다니 무슨. 내 동생들은 도대체 뭐 알게 뭐야. 어차피 오늘 저녁 메인 메뉴에 오를 음식들인데 말이야. 중간중간 메뉴를 켜서 세이브하면 됩니다. 제작자, 세이브는 비겁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다. 한 번에 가겠습니다. 이거 세이브하고. 어? 내가 예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데? 중간 세이브는 실력 없는 자들이나 하는 곳이다. 어서 가자! 젠장 망할 꼬맹이들, 그걸 피해갈 줄은 생각도 못했어. 할 수 없지. 야! 야! 너 자고 있냐? 하여간 진짜 필요할 땐 없어요. 망할 사장님께 걸어야겠다. 어우, 나왔어. 여긴 최수씨 말대로 아까보단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긴장을 늦출 순 없겠지? 그래도 조금만 더 나가면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래, 나가자. 얘한테 말 걸어볼까? 저기 얘들아, 혹시 저 이름 말하는 건가요? 맞아, 혹시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아, 네, 그래요. 머리가 푸들 머리처럼 생긴 아저씨. 아저씨가 아니지, 아가씨.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 하기 미안한 부탁이긴 하지만 괜찮다면 내 조카와 잠시 놀아줄 수 있겠니? 안타깝게도 나는 지금 곧 올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 아이와 놀아줄 수 없단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부탁을 들어서 정말 고맙구나. 쯔꾸를 몇 번 했어요? 글쎄요,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오늘은 두 번이요. 어? 아! 안녕! 근데 음식 오브젝트 헤드는 엄청 오랜만에 보는데 난 미트파이야. 이쪽은 세븐이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부터 내 친구들 중 음식 머리를 가진 친구들만 어딘가로 없어져 버려서 난 라스프크라고 해. 그리고 저쪽에 계시는 분은 내 이모인 로사 누나고. 화제를 돌리기 하는 말인데 너는 어쩌다가 여기 오게 된 거야? 사실 오늘은 내 생일이야. 아, 그렇구나. 생일 축하해. 대단해. 세븐이 미소 지었어. 나도 사람이라 웃을 수 있거든. 그래서 내 엄마 아빠가 생일 기념으로 특별히 여기서 외식을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일 때문에. 마침 이모도 레스토랑에 가야 한다고 하셔서 이모랑 같이 여기 와 있긴 한데 너무 지루하고 엄마 아빠는 30분 후에 오고. 또 놀아줘? 여기서? 됐다, 포옹을 한번 해도 될까? 담례로? 세이브? 안 는다. 뭐야, 아무 일도 없잖아. 그러게, 괜히 오해한 건가? 아, 맞다, 선물이야. 어쩌면 유용하게 쓰일지도 몰라.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였을까? 설마 지금까지 놓쳤던 아이템들을 다 주워야 되는 건가? 엔딩 두 개라고 그랬어요. 받침대? 왜 가져가 이것도. VIP 분명히 단편이라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게임이 기네요. 조개 껍데기? 여기 쓸 수 있나? 네, 직접 대면하는 것은 피하세요. 알겠죠? 직접 대면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그야 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을까? 직접 대면하는 걸 피하네요. 쪽지를 얻었다. 단편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조금 이따가 보자. 어? 그냥 갈 수 있는데 이거? 화장실에 들어갈 필요 없는 것 같아. 문을 열까? 왜? 뜬금없이? 단체서. 진짜로? 세이브가 있군요. 죽겠죠? 아니네, 나야말로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한다네. 서비스와 음식의 맛이 정말 기대했던 그 이상이었. 어, 잠깐 기다리게. 이제서야 메인 디시가 나오는구만. 문이 잠겼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나. 등 뒤에. 메인 디시의 조리 상태는 다소 실망스럽지만 맛에서 10점 만점 주겠네. 가끔은 이런 조리 방식도 나쁘지 않단 말이야. 그래, 왜 세이브를 주겠습니까? 뻔하다니까. 그냥 가자. 어? 어서 오세요. 야!
야, 지금 자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널 얼마나 많이 호출. 급한 상황이면 직접 와서 처리하거나 날 깨우지 그랬냐? 지금 나 밑에 계시는 다른 손님들 도와드려야 되거든? 심지어 저 꼬맹이들이 내 동생 둘을 기절시켜버려서 지금 겁나 바쁜데. 네 상황은 내 알바 아니고 일단 원칙대로 마취총으로 제압하겠다. 쏴. 너희를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귀엽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법을 알려줄까? 그냥은 안 되니까 나 지금 엄청 배고프거든? 단 걸 가져다주면 바로 알려줄게. 단 거? 좋아, 그치. 단 거? 뭐가 있을까? 단 거 이거 아니야? 아니구나, 이건 단 게 아니에요? 이거 같은데? 아, 단 걸 어디서 찾지? 이건가? 케이크, 가져가. 못 가져가? 확실히 여기엔 없을 거란 말이야? 미트파이 재물? 설마? 아무것도 없잖아. 아, 이제 알겠다. 그닥 달지도 않고 한 입도 안 될 것 같지만 아무튼 너 잘 먹겠습니다. 어? 그 재물로 바치는 이벤트가 되긴 되는데 게임 오버네요. 그렇게 하면 절대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무슨 이벤트가 나왔어야 됐단 말이야? 어? 아니요, 나는 키이라 옆에 있는 친구는 내 단짝 마리안느야. 마리안느? 전 세븐이고 얘는 미트파인데요. 좀 독특한 이름이네. 혹시 뭔가를 찾고 있니? 아니면 길을 잃었니? 빵 조금만 주실 수 있나요? 필요한 데가 있어서. 어? 얘다. 잠깐만, 얘인가봐. 빵이 단빵이야. 단빵이야. 아, 그리고 이게 빵이었군요. 군만두에 단무지가 아니라 빵이었구나.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군만두에 단무지인 줄 알았어. 중국 음식 먹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말을 안 걸었거든요. 아, 나이제를 속여야 될걸? 나가고 싶다면? 저 사람은 지금 자고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도 되지 않나요? 알람이 울려서 손님 또는 불청객이 왔다는 걸 알려주는데, 어떤 무례한 손님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경보기가 작동해서 나이젤이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 아, 화장실에서 연기를 피워서 화재 경보기를 울리면 된다. 이런 걸 주었는데 어쩌면 너희들에게 필요할지도 몰라서. 조그마한 열쇠 주는구나. 다행이다. 어그인 줄 알았잖아. 자, 숨어. 빨리 나가죠 이제. 지상층 로비. 다행이다, 막혀서. 최조씨, 들키지 않고 안전하게 잘 온거지. 저희가 따돌렸긴 했지만 아마 그 사람이 레스토랑의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을걸요? 이런 젠장 약간 곤란해졌네. 뭐 어차피 그 녀석은 지금 중요한 모임에 가서 아마도 여기 도착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테니까 괜찮긴 하겠지. 둘러볼 게 있다면 어서 둘러보고 가도록 하자. 예, 알겠습니다. 진짜 끝인가? 이대로 진짜 끝인가? 둘러볼 게 있나? 어? 반짝이는 거. 저희 레스토랑은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요리만을 대접해드립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레스토랑의 주인과 아는 사이인가요? 사실 걔랑 같이 이 레스토랑을 열려고 했어. 그리고 AR과는 그냥 사고 파트너. 딱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지. 그것뿐이야. 느낌이 안 좋죠? 채팅에서 나온 말처럼 느낌이 안 좋아요. 뭐야, 여기 왜 못 가? 결계인가? 막혀있다. 그냥 갑시다. 어? 어? 다 읽어야 돼 혹시? 식량난 문제가 터지기 전까진 말이야. 안 읽고 그냥은 못 가네? 사실 그래서 우리 둘 다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AR이 해결책이랍시고 정책 하나를 가져오더라고. 그리고 그 정책이 저희 애 같은 음식 옵젝트를 식재료로 쓰자는 바로 그 정책이었죠. 맞아.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레스토랑을 열 수 있게 된 대신 망할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동족의 고기를 식사상에 올려야 된다고?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잖아. 잘 생각해보겠지 쇼. 우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가며 레스토랑을 열 수 있게 된 걸세. 이보다 더 안정적일 수는 없다네. 그건 시기능이야. 아무리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이건 심하지 않아? 나는 네가 그냥 올곧고 반듯한 줄만 알았는데 고집 센 원칙주의자였구나. 자네가 그런 게 아니네. 내가 설명할 시간을 잠깐이라도 주게.
내 말에 틀렸어? 아니면 뭐 뇌물이라도 받은 거니? 그러니까 난 됐어. 정 레스토랑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차리고 싶다면 너 혼자서 하렴. 그래도 자네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이건 절대 다시 오지 않을 기회. 됐고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다음 이야기. 네, 단편이 아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는 여성이 레스토랑의 개관을 알리는 리본을 끊고 있다. 카메라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 결국엔 나 없이 이 레스토랑을 개관했어. 하여간 고집 하나는 더럽게 세다니까. 이 망한 레스토랑에 발을 딛는 것도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필요한 정보는 여기 없더라고. 몇 번 그가 모르게 그와 함께 쓰던 사무실에 잡입하려 했던 적은 있는데 그때는 또 빈번히 실패했다. 이쯤 둘러봤다면 이제 어색하자. 날 따라와. 날 따라와라. 저기겠죠? 결계 때문에 못 가던 장소 이제 가지는구나. 어? 너희가 아까 찾은 그 로켓 사실은 내 거였거든. 클럽이 새겨져 있는 금색 로켓 맞지? 아니요, 내일 휴방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생각에 잠길 때가 아니고 어서 너희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겠지. 세이브? 나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야. 레스토랑 입구로 나가서 몇 블럭만 지나 골목길로 들어가면 안전하지만 다른 직원들 중 한 명이나 레스토랑의 사장이 AR과 만나게 되면 그대로 죽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내가 어떤 비밀 돈으로 갈 수 있지만 막혔을지도 모르고. 그래? 어? 어? 이게 엔딩 분기네? 아까 그 장미는 뭐야 그러면? 아까 그 장미를 가져가면 죽는 건가? 혹시? 엔딩 분기가 아니라? 레스토랑 입구 쪽으로 나가볼게요. 비밀 동네 반대쪽으로 나가려다 앞뒤 모두 나갈 수 없어서 죽는 것보다는 입구로 나가서 곧장 뛰어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좋아, 그렇게 하도록 하자. 위험해! 카펫을 교체해야겠군. 경비, 이 시체 좀 치워주게. 아니면 먹던가. 오랜만이라 채셔.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너 A플러스급이랑 B플러스급, 자네는 아마 이 둘의 탈출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겠지. 자네는 지금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짓을 하는 거네. 숨을 해봤자 소용이 없네. 자네가 가는 곳마다 피자 우기 묻어있을 테니 금방 찾아낼 걸세. 좋아, 이번에만 특별히 봐줄게. 그래서 이번에 날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네. 너같이 냉혈한 사람이라면 날 죽이거나 고무이라도 시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부드럽네. 자네가 다와 함께 다시 일을 해주었으면 하네. 또 그 얘기야? 이번이 두 번째네. 됐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나 찾으면 될 것이지 왜 하필 나야? 자네가 간 이후로 계속 쭉 함께할 다른 동료를 찾고 있었는데 하지만 자네만큼 업무 처리가 빠르고 그만큼 정확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네. 자네는 업무에 대한 열정과 신념도 상당했으니 분명 다시 잘할 것이라 믿네. 극간 열정이나 신념 따위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고 온 지 오래야. 잘 들어, 내 답은 딱 두 글자뿐이야. 꺼져.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끝까지 더러운 돈 좀 벌겠다가 내 손 더럽히긴 싫다고 말이야. 그러면 죽겠다. 총 좋아 보인다. 황금색 총이야. 마지막 기회네. 나와 함께 하겠나 아니면 죽음을 택하겠나. 그딴 것도 선택지라고. 아까 분명히 말했지 않아? 싫다고. 나도 분명히 말하지 않았나? 선택지는 분명 두 개뿐이라고. 진심으로 널 죽인다. 그래, 쏠 테면 쏴. 빨리 쏴. 설마 지금 손 떨려서 못 쏘는 거야? 경비, 잠깐. 이런 배드 엔딩. 블라인디드 바이 그리드. 욕심에 눈이 멀다라는 뜻이에요? 채셔가 왔던 통로로 가도록 합시다. 채셔씨가 왔던 그 통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진짜 엔딩일 것 같다. 정말 이런 환풍구를 통해서 여기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 환풍구가 뭐 어때서? 아, 아니에요. 그냥 길을 어서 이끌어주세요. 잔인하다. 근데 이 게임 하면서 처음에 잔인하다는 경고를 하긴 했는데 솔직히 별로 수위가 높진 않아요. 탈출했네요. 그나저나 너무 고마워요. 채셔씨만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마 저곳에서 절대 탈출하지 못했을 거예요. 별 말씀을. 하지만 이제 저희는 갈 곳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좋은 생각이 났어. 나랑 같이 갈래? 우리 기지에 오면 괜찮을 거야. 분명 다른 애들도 너희를 반길 거고 말이야. 나쁜 애들은 없으니까 분명 친절히 대해줄 거야. 저희야 뭐 당연히 좋죠.
전형적인 해피엔딩. 끝났다. 이 제작자분의 첫 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첫 작이 이 정도면은 좋은 거 아니야? 보통 그림체가 좋은 게임이 지루하게 스토리를 이어가서 지루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게임은 그래픽도 좋았고 나름대로 지루하지 않고 괜찮은 게임이었습니다. 굿엔딩 에스케이프. 보너스 룸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박수 쳤어요. 어?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엔딩을 보셨다는 뜻이겠죠? 두 엔딩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두 엔딩을 모두 보시고는 걸 추천드려요. 오, 보너스 룸 캐릭터가 강아지인데. 가져가자. 장미꾼. 장미꽃을 떨어뜨려버렸다. 안그래도 시들어가고 있었는데. 뭐 뭐야? 얘들아 잠깐 멈춰버려. 그 꽃 어디서? 아니, 당연히 알고 있겠지. 너희들이 뺏어온 걸 테니까. 그 얘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죽였지. 그렇지 않고서야 절대 그 장미를 얻을 수 없으니까. 아니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저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어어. 확정 게임 오버 이벤트 였구나.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확정 게임 오버 이벤트를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장미를 얻고 나서 세이브를 덮어 씌울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외통수 걸려서 끝나는 거거든. 나는 이렇게 세이브로 나눠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져오면 죽는 거예요 무조건. 어쨌거나 클리어 특전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작자의 소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겨울방학부터 만들었다가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느릿느릿 농땡이 부리다가 여름방학 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스토리나 대사가 유치하고 재미없는 것 같다? 재미없다고? 재미있었는데? 채셔는 왜 채셔인가요? 캐릭터 짜야지 했는데 내리에 스쳐 지나간 이름이 채셔였거든요. 아, 그래요? 동화 앨리스에 나오는 채셔 고양이를 모티브로 한 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님들, 채셔 캐 모티브가 아니래. 충격적이다. 당연히 채셔 캐시 모티브일 줄 알았는데. 그러면 후속작 제작 의향 있습니다. 후속작 제작 의향이 있다고 그러고. 게임 뭐 같아요? 네, 저도 생각하면서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으악. 주인공들의 이름 세븐, 미트파이. 그래요? 알겠다. 여기는 이제 주인공들의 설정이나 그런 거 있겠죠? 캐릭터 프로필 이런 거는 제가 여기서 다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님들이 알아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좀 되게 잡다한 설정이니까. 능력도 있어. 중요한 건 이렇게 설정을 다 짜놨는데 이런 설정들이 실제 게임에서는 안 써져 있죠? 프로필 봐주세요. 아, 싫어요. 직접 깨서 보세요. 이거 프로필 잡으려면 시간 겁나 오래 걸려요. 어, 귀여워 이 개구리. 저 개구리가 솔직히 제일 귀여웠어. 그리고 여기, 아, 이거 일러스트구나.